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이수진 원장입니다. 오늘의 아트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짜잔! 보시면은 좀 이렇게 화이트 블랙 느낌인데 컬러를 되게 다양하게 넣었어요. 나름. 그래서 좀 이렇게 화사한 꽃 같으면서도 약간 여성스럽고 그런 아트를 준비해봤어요. 자, 저희 시작해볼까요? 일단 팁이나 손톱, 자연 손톱에 사전 작업이 되시면 프라이머나 본드 없이 저희 NCJ 베이스 젤을 바로 발라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NCJ 베이스 젤은 무자극 베이스 젤인 거 아시죠? 큐어링 후에 미경화제를 닦아내지 않고 컬러링 진행하시는 거예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베이스 젤이 큐어된 후에는 저희 NCJ C01번 화이트 컬러를 전체 얇게 풀코트 할게요. 어차피 저희가 풀코트를 한 번 더 펄라인을 이용해서 진행할 거니까 얇게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화이트 풀코트 진행하겠습니다. 두께감 있는 게 싫으시면은 화이트 풀코트는 생략하시고 펄라인으로만 진행해도 거의 비침이 없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트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큐어링 후에 저희 P07번이에요. 얘는 이제 화이트 같이 느껴지시는데 되게 미세하게 고운 화이트 펄 은펄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눈꽃 느낌이라든가 이렇게 겨울에도 되게 많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글리터 라인이에요. 전체 고르게 발라주시고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큐어링 후에 저희 폼지 위에 컬러를 떨굴 거예요. 아시죠? 제가 그 유아 팔레트 같이 저희 NCJ 폼지를 팔레트 대용으로 자주 쓰고 있어요. 저희 C32번 보라색 계열을 먼저 폼지 위에 떨궈주시고요. 그 다음은 레드 계열이에요. C18번 레드 계열. 국시 볼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짙은 레드. 좀 밝은 저희 C26번도 있죠? 그런 레드 계열이고요. 자, 저희 23번 이 아이는 되게 뭐랄까 남보라색이라고 할까요? 남보라색 컬러도 먼저 살포시 떨궈주세요. 그 다음은 저희 회색 라인의 그레이 C15번입니다. C15번 떨궈주시고요. 그 다음은 거의 형광 라인의 저희 C53번입니다. 이 C53번은 거의 미세하게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또 한 팁엔 사용을 하고 한 팁엔 안 사용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윗부분에다가는 C20번 블랙 컬러를 위에 마지막에 사용할 거 조금 더 양을 덜궈 놓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아트 브러쉬 세트에 들어가 있는 저희 그린 아트 브러쉬 세트 안에 저희 원래 엠버 브러쉬예요. 이렇게 엠버 브러쉬 뾰족하게 살짝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꽃 그림 그리거나 약간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고 자연스럽게 할 때 그냥 작은 꽃에는 이렇게 둥근 붓 대용으로도 이렇게 약간 뾰족한 느낌의 아이를 사용해요. 이 브러쉬를 먼저 이용해서 저희 C18번 레드 계열을 먼저 그려주세요. 이제 원하는 레드 계열 꽃봉오리를 위치를 먼저 살짝 잡아주고요. 지금 이 컬러로 꽃을 그리는 건 아니고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저희 C15번 그레이 계열이랑 저희 이 보라색 계열 저희 첫 번째 컬러랑 섞어가지고 살짝 중간 톤으로 이 다른 잎사귀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윗부분에 봉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하나를 잎 하나짜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말한 C15번 저희 회색 느낌 그레이 컬러라고 했는데요. 이 컬러를 이용해서 나머지 빈 부분의 잎사귀도
넣어주세요. 자, 이제 30초 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라인을 살짝 그릴게요. 살짝 그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술 부위 중간에 블랙을 먼저 이렇게 떨궈 놓아요. 수술 부위가 될 중간에 블랙을 먼저 떨궈 놓고 이 아이를 그냥 끌어당겨서 진행하면 조금 더 라인을 부드럽게 당겨주기 편합니다. 그래서 테두리선과 안쪽 잔주름선까지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하고요. 얇은 선, 살짝 더 두꺼운 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윗부분에 수술 중앙에 떨궈 놓은 아이도 끌어서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 저희 NCJ 칼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경화를 한 번도 닦아내지 않고 큐어링 후에 계속 다른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아트 시간이 매우 단축되면서 편하게 디자인 작업이 되는 그런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블랙 칼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떨구어서 그대로 가지고 끈을 만들어서 라인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끌어 전부 진행을 할 때 전혀 흐트러짐이나 번짐 없이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메인에는 이렇게 봉우리와 연결해주는 라인을 진행할게요. 그리고 사이드에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보통 제가 이렇게 라인 작업을 하면 중간에 큐어하고 라인을 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큐어 안 하고 전체 라인 처리를 다 하는 게 이제 선이 흔들리거나 번져서 쉽지 않은데 중간 각큐어링이 된 게 아닌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짝 수술 부위에 블랙 양을 조금 더 많이 떨구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이 너무 두꺼워졌잖아요. 제가 이 아이를 닦아내면서 전혀 큐어링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가운데 수술에 좀 넓어진 면을 안쪽으로 당기면서 살짝 좁혀주세요. 닦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제 그리실 때는 처음부터 조금 더 소량해서 굳이 안 닦으셔도 되는데 전 이렇게 안에 제가 맨 처음 떨궜던 수술 모양의 이 블랙조차도 전혀 큐어링 되지 않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닦는 작업을 한 번 더 했어요.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큐어링 후에 저희 NCJ 탑젤을 이용해서 한번 전체 발라주시면 오늘의 아트가 벌써 이렇게 금방 끝났네요. 저희 NCJ 탑젤은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큐어링 후에 바로 아트의 완성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오늘의 아트 이렇게 금방 완성이 됐고요. 오늘은 제가 저희 C01번 화이트 칼라의 특징을 너무 잘 아시는데 저희 반대 블랙 칼라의 특징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트 라인에 작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떨긴 그 중앙의 수술 부분을 가지고 전체 라인 작업을 끌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문의를 하셨어요. 큐어를 중간에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라인 작업을 다 하는데 손이 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나요? 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확인해 드릴 수 있게 영상에서는 이제 궁금해서 문의를 하시길래 마지막에 그 처음 떨궜던 수술 부위를 살짝 브러쉬로 걷어내면서 큐어 되지 않은 걸 보여드렸어요. 저희 블랙 너무 매력적이죠? NCJ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트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Get up on my way. Oh, yeah. Get down.